안녕하십니까,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간단하게 중국집 있잖아요, 짜장면 두 개랑 탕수육이랑 만두를 해가지고 세트를 시켰습니다. 세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반집한다 그 스폰 그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지 이니셜이랑 그 선물하기 되게 좋습니다. 선물용으로 이니셜 반지, 팔찌, 목걸이, 별도장, 편지지, 스티커, 달력, 캠퍼스 여러가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NJ천사샵에 가입증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세일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먹방 할게요. 언제 짜장 먹은 줄 알았어요? 내가 실제로 본 반지 이뻐요. 가격도 싸고. 만 원밖에 안 합니다. 만 원. 곱빼기 아니에요. 맛있다. 반지가 떨어져요. 너무 크게 했어요. 다시 바꿔야 됩니다. 오신 분들 상단에 추억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완전 바삭바삭해. 와. 질척도 한 번씩 해주세요. 소신님 어서오세요. 와, 먹고 싶다. 여동생 탕수육 좀 냄새 줄게. 아니 괜찮아. 네, 소시아님 진지 드세요. 여기 2년 계약한다니까 양을 많이 줍니다. 이제부터 여기 2년 계약할 테니까 많이 좀 달래 했거든요. 앞으로 오빠는 찍어서 먹어요. 저는 부어서 먹는. 오메, 다 떨어진다. 전에 시켰던 짜장면집은 막 서비스 나누고 해서 완전 맛있다. 바꿨어요. 지금 점심 드실 시간인데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점심 드세요. 동생 23살이야. 5시 선방이야. 5시 와주세요. 맞죠? 서비스가 좋아야 먹을 때도 기분 좋고. 와. 양파 보통 저 정도 주지 않아요? 더 주나? 다음에 2년 계약. 지수님 감사해요. 기강이형 최고님 스티커 하나 감사해요. 형님 고맙습니다. 저 짜장면에 김치 좋아하는데 김치 다 먹었습니다. 집에 김치 없어요. 오빠 먹는 거 보면서 같이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와, 탕수육 바삭바삭한 거 없어. 민감이 반가워요. 네, 3남매 같이 살고 있어요. 한 곳,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오빠 배부르면 그만 먹어요. 먹을 만큼 먹고 적당히 먹는 편이에요. 릴라스님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하고는 따로 살고 있어요. 무슨 분들 추천? 이거 따면 곱빼기인가봐요. 곱빼기. 진짜 맞네요. 따면 많이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좀 조금 많아졌다. 양이 많아 보이는데. 와, 맛있다. 내 가족이에요. 숟가락 있나, 숟가락. 맛있다. 와, 저 택배 상하차입니다. 아, 단무지 식초차야 소화가 잘 돼요? 맛있어요. 이거 달입니다. 바로 다른 짜수 다른 짜장소스도 잡으러 가요. 너무 맛있어서 말이 꼬이나봐요. 맛있다. 저는 밥을 먹었어요. 개탕이 오빠 형이니까 나이가 더 많겠다? 요즘 택배 상하차 꿀보지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일이 꿀이기 때문에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동까지. 네, 저는 설마 공주예요. 오빠 이거 먹을 만큼 먹어요. 오빠 못 먹는 편도 아니라서. 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먹느라 정신이 없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지금 한 3천 몇 개 되는 정도 되는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오신 분들. 저 사투리 쓰는 거예요, 지금. 네, 식기 많이 드는 편이에요. 여자 누구나 20번 묻는다. 여동생입니다. 꽃다님, 별풍선 1단계는 귀요미 감사해요. 귀요미 고맙습니다. 짜장면 양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게요. 진짜로 많습니다. 봐봐요. 와, 진짜 곱빼기. 더블입니다. 더블, 더블. 와. 기가 막혔어? 쪽쪽, 쪽쪽 씁니다. 여러분들. 처음 자는데. 맛있습니다. 야, 진짜 많은데? 면도 좀 두꺼운 것 같아요. 네, 저 잘 먹는 편이에요. 면은 이거 오래 안 걸렸습니다. 겁나 빨리 굽네. 양이 많아 이거.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뿜뿜은 아닌 것 같은데. 와, 탕수육이 제일 맛있어. 탕수육 기가 막히네. 똥기 오빠는 5시 하니까 5시에 와주세요.
동생 5시 합니다. 동생 5시에요. 네, 저희 꼬박꼬박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 채팅 해주세요. 일단 귀여움이 고맙습니다. 귀여움이 감사해요. 잘 쓸게요. 꽃다님 이다기는 귀여움이 감사해요. 중계판에서 네, 라사렐라님 10개 팬클릭 감사해요. 잘 쓸게요. 짬뽕국물 넣어서 하면은 맛있다던데 TV에서 본 것 같은데. 화장실 사투리요? 화장실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복숭아청이 더 맛있습니다. 복숭아청 새로 나왔거든요. 지금 하진 중이니까 많이 먹어요. 복숭아청 벌써 제가 밥 먹었어요. 밥 너무 맛있어가지고. 초콜릿 5개 감사해요. 잘 쓸게요. 5개 고맙습니다. 그냥 소스가 맛있어. 소스가 면은 부풀긴 했는데 소스가 맛있어. 잘 들어가네. 근치는 못 말렸니? 별풍선 하나 팬클럽 감사해요. 오빠는 장롯바처럼 그렇게 잘 먹지 않아요. 많이 오신 분들 상단에 따봉 받다면서 들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해줘요. 중계방에서 6주년 메이드님 초콜릿 5개 감사해요. 곰탱, 곰탱님 10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중계방에서 네코님 초콜릿 50개 감사해요. 뭔 관상이 복이 없게 생겼습니까? 저 복 항상 많다고 막 그런 소리 들었는데 복이 없다뇨. 중계방에서 6주년 메이저님 초콜릿 5개 감사해요. 잘 쓸게요. 보라는 짜장은 안 보고 관상 보시네. 그러니까 오빠 먹는 거에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저 먹는데 집중 좀 해주세요. 형님들, 동생분들 자꾸 관상 보지 마시고 저 먹는데도 저 먹방입니다. 그래도 먹방 하고 있어요.
나 전 진짜 커피 먹으면 진짜 단 진짜 단 잠이 안 와요. 효과 있는 진짜 커피 효과 있는 것 같아. 제가 커피는 안 먹는 편인데. 저 밥 먹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맛있다. 이분 떡 오빠가 아니라 개떡이 오빠예요. 네, 여기 김국집 여기 괜찮아요. 이거 가열창 원래 제가 마지막 때 원샷합니다. 그 기분이 좋아요. 딱 그자 기름기 싹 내는 그 기분 때문에 이게 한 모금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콜라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한 모금이 중요합니다. 맞아, 아메리카노 맛있어. 아메리카노 맛있는 것 같아요.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 해줘요. 추천하신 김에 질착도 한 번씩 해주세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지금 밥이 없어요. 네, 지금 여기 비 안 와요. 와. 오빠가 진짜 많이 배고팠나 봐요. 저도 당분이 조금 주면 성실합니다. 당분이 저 키우려고 다 저 당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빠 5시 등반이에요. 자, 녹화 끝!